자, 열린공감TV에서 어제 특종을 또 하나 했어요. 이낙연을 위한 매크로 계정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있다. 우기 안 되겠니? 어지러워요. 장군 닉네임을 등록해주세요. 닉네임을 등록해주세요. 이건 진짜 악재적이에요. 많이 근데 이제 많이 본 저 나시 이건 인, 그 닉네임들이 많아요. 보니까 인연 이런 예. 거. 예, 인연하고 예. 발리에서. 발리에서. 예. 어? 어, 정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어. 먹보. 먹보 해바라기.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BG도 많이 나 본 것 같고. 예, 예, 예. 그, 왓트 이거도 본 것 같아요. 아, 써니. 써니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계정들이요. 이런 계정들이 들어가 보면은 이재명 욕하고, 어? 그리고 이낙연 빨고, 이 두 개밖에 없었어. 댓글 내용들이 다른 댓글들은 아예 달지를 않아. 그 뭐 제가 봐도 이거 많이 눈에 띄는 그동안 난 나지 나치 읽는 그런 닉네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럴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그동안에 이 이낙연 지지자 아 이낙연 죄송합니다. 예, 저 이낙연 지지자 아니고 이 그 똥파리들이 그동안에 이 열린공감TV를 그렇게 욕을 안 했어. 예. 조심했어. 예. 근데 갑자기 어제부터 태세 전환을 했어요. 왜냐면 욕은 나오고 난 다음에. 왜냐면은 정의를 위하여 닉네임을 등록해주세요는 이거는 언제부터 활동하던 거냐. 이거 2016년에, 어? 그 17년. 그리고 네. 2012년 심지어. 2012년 때부터 어, 이재명 지사 깔 때 사용했던 그쵸. 거였거든. 아주 오래된 거죠. 아주 오래된 닉네임들이야. 그러니까 그놈들이 여기 들어왔다는 걸 누가 봐도 딱 닉네임으로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매크로가 아니면 이 아이디 갖고 뭔가 조작질을 했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입증되는 순간이 뭐냐. 방송하자마자 자취를 감췄네. 지 계정을 삭제하고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좀 짚어야 되는 게 왜 매크로 문제는 그 드루킹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드루킹만 자꾸 끝나버리냐고. 네이버에서 실제로 드루킹만 고발했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네이버가 중간에 장난질을 친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더 많은 나쁜 짓을 했던 애들은 더 수두룩한데 맞아. 의도적으로 드루킹만 꼭 집어서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서 아, 이 인간들이 좀 그렇구나. 자 보세요. 장난질을 쳤구나. 그런데 드루킹 잔당들은 여전히 활동 중이고 드루킹은 출소했다. 이게 왜 의미심장하냐면 얘네들이 이 댓글에서 이 지랄을 갖다가 하는 게 눈에 띄게 두드러진 게 언제냐? 지난 3월 이후거든. 그렇죠. 그 3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드루킹이 출소했거든. 그럼 이 똥파리들 뒤에는 누가 있는 거야? 지난 3월에 3월부터 그렇고 그 지난 3월부터 그 이후에 그 여러분 잘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재보궐 선거 있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서 이 드루킹 잔당 혹은 좀 드루킹들이 어떻게 보자면 이제 돌아온 드루킹 이제 재건 드루킹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한테 얼마 전에 책이 한 권이 왔는데 예. 책을 뭐 아무렇지 않게 쏙 보는데 보니까 공진화. 오. 이게 막 들어가 있는 맞아요. 거예요. 사회적 공진화, 경제적 공진화, 뭐.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봤는데, 일단 내용보다 조금 황당했었어요. 뭐, 북한의 뭐, 붕괴와 어쩌고 저쩌고 있길래. 그래서 일단 따로 제껴놨어. 그러면서, 아, 드루킹 일당이 활동을 재개했구나. 더군다나 이렇게 책까지 만들어서 기자들한테 돌릴 정도면, 한편으로 보자면은 누가 공진화란 말을 모르냐고 이제 다 알지 다 아는데 이렇게 할 정도면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소라고 응. 공표를 한 거나 다름없다 조작이 필요한 사람들 모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네이버나 다음이 훨씬 더 댓글들이 시끄러워지고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예. 이거는 아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작 세력들로 보이는 작자들과의 관계를 특정한 후보의 캠프에서 유지하고 있다.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캠프들은 그 유튜브만 해도 돌아가면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네. 하는데 그냥 드러내놓고 특정 유튜브에만 등장을 하고 글쎄 뭐 그 무슨 행사할 때 그 특정 유튜버가 계속 사회를 봐. 사회 보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 쳐. 왜? 뭐 자기가 제일 편한 사람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치는데 특정 유튜브에만 출연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 그 사람들하고의 특수 관계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건데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캠프로서는 할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인간이 어디에 툭 들어가 봐.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다 그냥 낙인이 찍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난번처럼 그 옵티머스 건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옵티머스 관련자가 그 이낙연 캠프의 한 어떤 관련자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낙연 캠프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을 처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그 얘기 계속 나와요. 지금은 또 동생이 지금 삼부토건 동생이 또 관련돼가 삼부토건 관련돼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동생이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막 10배씩 뛰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얘기 걸렸어도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또 어떤 뭐 어디 연루가 됐다. 그렇게 되면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요. 실제로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치명타가 되고 이건 엄청난 위험 부담이 되는 건데. 뭐 검찰은 가만히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한 특정한 세력과만 계속 거래를 한다 또는 그쪽하고 계속 가깝게만 지내면은 검찰이나 이런 뭐 그 반대 세력에서 그쪽만 집중적으로 팔면은 털면 안 나오겠냐고요. 그렇죠. 그게 엄청난 위협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정석인데 그 정석을 깨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댓글 조작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을 열린공감TV가 알아냈어요.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들은 뭔가 제보가 안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을 거라고 믿지? 이스턴 파리 피플 여러분 안 들어갔을 것 같아? 다 들어갔어. 그리고 열린공감TV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정황을 짚고 얘기를 하냐면 요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조직이 있다. 완전히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뭔가 제대로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 엄청난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거에 취해가지고 이런 계정들이 주변에 있거든. 뭐 트위터에나 뭐 페북이나 이런 계정들이 있으면 빨리 차단부터 시키세요. 근데 이 열린공감TV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예. 그거를 이렇게 특별한 취재나 뭐 이렇게 아주 깊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 많은 준비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냐 하면은 누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실제로 열린공감TV에서도 잠깐 동안 한 15분 동안 그 화면을 그대로 찍었어요. 잠시 찍혀보면 되는 거였어요. 찍었는데 계속 숫자가 조작되듯이 올라가는 걸 그대로 본 거야. 그래서 댓글 순위가 바뀌는 걸 그대로 동영상에 담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볼 필요도 없고 15분이면 됐어. 깊은 분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 드러내놓고 하는 행동인데 예. 그런데도 지금 이런 거를 이런 상태를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는 이낙연 그 캠프 측에서는 상당한 이게 리스크. 위험 부담이 되는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낙연 예. 캠프 측에서 되게 기분 나빠 하더라니까. 아니 본인이 하는 행동들을 살펴보시고 기분 나빠든지 하셔야지.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고 되게 뭐 불쾌해하고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이재명 지사하고의 그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네. 백제 발언을 보면은 이거는 싸울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싸울 일이 아니고 본인도 그런 얘기 하고 다니더만 호남 출신의 사람이 조합장이 되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일 지가 하고 다니더만. 그럼 그냥 팩트야, 팩트. 아니 그 이재명 지사가 그 발언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번에 한 게 아니고 과거에 했던 얘기잖아요. 1년 전인가. 네. 그때는 언제냐면 어땠냐면은 그 이낙연 지사 40% 나오고 막 그때요. 예. 네. 40% 나올 그때였고 그 이재명 지사는 그때 대선 출마를 안 하려고 할 때였어요. 맞아요. 예.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그 지방 선거 과정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 다음 대선은 안 하고 한 칸 쉬고 지방선거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나가든지 맞아요. 말든지 하겠다라고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 솔직히 경기도지사 재선 하겠다 이 얘기까지 다 하고 그게 다녔어. 경기도지사 재선 한번 하지. 내가 이번에 대선은 안 나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힘들겠다라고 그러고 다닐 때라 이낙연 그때 그 총리였죠.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걸 보고 아우 정말 좋다. 사실 이낙연 그 총리가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된다면 이거 정말 역사다. 역사적인 일이다. 그렇지. 나로서 내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리고 그때 내가 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때 실제로 그 기사도 났어요. 그때는 그걸 기분 좋아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정 다른 얘기 하는 거 보면 되게 황당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싸움 이 건을 가지고 싸움을 붙인 게 얘네들. 근데 여기에 따라 말려들지 말아야지 왜 말려드느냐고 거의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갖고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말려들면 안 되는데 얘네들은 전혀 정치적으로 어떤 그 이득이 되는 그런 제안을 하는 놈들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면 나중에 오사카 영사 자리나 내놓으라고 그런 놈들이야 무슨 방송국 사장 자리 내놓으라고 그런 놈들이야 뭐 그럴 수도 있죠 KBS 사장을 내가 할게요 그러면 백프리핑 하는 놈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뭐 그럴 수도 있죠 큰일 나는 거라니까 이건 엊그저께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저기 후원금을 누가 20억을 모았는데 거기에 뭐 김부선 씨가 10만 원을 냈다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성렬이 형 생각 잘해야 돼 내년쯤에 바지 내려야 될 수도 있어